안녕, 나는 셀레니입니다. 지난번에 말 관련된 영어를 좀 소개해봤는데, 근데 오늘은 말 종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해요. 말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핫버드 부르기도 해요. 이 종류의 아마 제일 유명한 품종은 아라비안 말이나 토로브레드예요. 토로브레드는 한국에서 제일 흔히 볼수 있는 말의 품종이고 보통 경주마로 쓰는 거예요. 두 번째 종류는 원블러드라고 해요. 이 원블러드들은 보통 스포츠 호스예요. 원블러드는 좀더 유럽 쪽으로 더 많이 볼수 있는 종류예요. 한국에서는 원블러드는 좀 많이 수입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좀더 비싸고 흔히 볼수 없는 편이에요. 이 종류의 아마 제일 유명한 품종들이 하노버라니엔 뭐 네덜란드 종류는 그 KWPN이나 마지막 종류는 콜드블러드도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뚱뚱하고 원블러드보다 하프블러드보다 몸이 커요. 몸이 훨씬 더 크고 이런 말들이 그 진짜 일하기 위해 키운 말이에요. 그 농장에서나 아니면 자마를 긁어 다니는 거나 이런 종류의 제일 유명한 품종이 아마 페르쉐론, 샤이어, 팅커, 집시말, 프리시안도 많이 유명하고 프리시안 네덜란드 말이에요. 아니면 하플링어, 퓨어드 이런 말. 종류와 품종마다 그 색깔이나 뭐 외모 다 다르잖아요. 그래도 특징도 있어요. 아시다시피 많은 말들이 그런 보통 일반색 많잖아요. 예를 들면 갈색, 검정색, 하얀색, 흰색, 밤색, 암갈색 이런 색들이 흔히 볼수 있어요. 근데 이 색뿐만 아니라 또 진짜 특별한 색깔도 많아요. 예를 들면 팔로미노, 핀토, 크레멜로, 얼굴 진 흰색, 폭스킨, 빨간 라비카노, 사비노, 은색 벅스킨, 샴페인 등등등 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단색 말도 있지만 근데 보통 말들이 단색하지 않아요. 뭐 뭔가 표시나 아니면 얼룩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 이런 얼룩들이 너무 다양해요. 보통 얼굴에 나오는 얼룩이 표시나 아니면 다리에 표시가 얼룩이 많잖아요. 나라마다 출신한 품종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네덜란드에서 뭐 프리시안이나 그 KWPN이나 뭐 그로닝어 프랑스도 셀레 프랑세 뭐 페르쉐론 이렇게도 있거든요. 뭐 스페인, 포르투갈, 지우가도 뭐 안달루시아, 루시타노도 있고 많이 유명해요. 그리고 한국도 그 한라말도 있잖아요. 품종이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다 설명이 아니면 다 얘기해야 되면 뭐이 영상은 내일까지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질문이에요. 혹시 좋아하는 품종이 있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 영상을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에도 꼭 팔로우해주세요. 또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